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푸상님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스포티드 가를 저도 겸사겸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잠시 왔습니다. 우리 푸상님은 전문가시니까 잘 길러주실 거예요. 푸상님 잘 길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안녕. 자, 이번에 보여드릴 친구들은 메가 마우스캣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약간 메기같이 생겼는데 입이 굉장히 커요. 우리 푸른 상어님께서 설명이랑 먹이 먹이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거 뭔가요? 네, 이거는 지금 냉동 미꾸라지인데요. 네. 얘네가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억지로 먹이면은 그걸 잘 삼켜요. 아. 그래서 직접 핸드피딩을 할 거예요. 손으로 먹이를 먹여주는 거죠. 물고기 핸드피딩 처음 보는데요? 네, 원래 안 되는데, 원래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다가 먹으면은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는 돼도, 네. 입에다가 억지로 먹이는 걸 원래 안 먹어요. 근데 얘네는 그게 되는 걸로 유명한 거예요.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어제 이 친구들 소문 듣기로는 굉장히 독특한 음식을 먹었다는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메추리알을 먹었죠. 아, 메추리알이요? 네. 아, 물고기가 메추리알 먹은 것도 처음 들어봐요. 얘네는 정말 특이한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어서 해외에서도 원래 되게 유명한 물고기예요. 아. 우와, 아, 자기가 입을 벌리네. 우와, 쑥쑥 들어가요. 어떻게 저렇게, 우와, 꾹꾹 들어왔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꾸라지가 크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리나 봐요. 이렇게. 와, 대박. 배가 통통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얘네는 산지가 어떻게 되나요?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혹시? 얘네는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서식하는 물고기고요. 네네. 이거의 한 두 배 정도로 달아요. 아, 딱 거의 두 배 정도? 네. 그리고 네. 먹는 거는 이제 이거보다 한 마리 더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 진짜요? 네, 이게 많이 먹는 걸로. 과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먹나요? 네, 원래 큰 거 한 마리를 먹고 며칠을 쉰다는 개념으로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한 마리만 더 먹여봐도 되나요? 한 마리만 더요? 좀 작은 걸로? 아니, 배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들어가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푸른 상어님께서 입에 넣어주는 거를 유도만 할 뿐이지 친구가 입을 벌리고 삼키는 건 스스로 합니다. 아, 여기서는, 아, 여기 배부른가 보다. 어? 먹나? 어? 먹나요? 아, 배부른가 보다. 와, 먹는다. 아래 턱이 아래로 늘어나서 쭉 넣었다가 땡기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얘네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먹고 소화하는데 얼마큼 걸리나요, 보통? 이 정도면 이틀 정도 걸려요. 아, 이틀 만에 이게 배가 홀쭉해져요? 네, 소화율이 굉장히 좋은 고기예요. 진짜로 먹었죠? 네. 잘 가. 아이고, 너, 아이고, 다 먹어서 헤엄을 잘 못 치는구나. 지금 여기 뒤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애들은 배가 좀 홀쭉한데,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배가 통통한 친구 있죠? 저 친구가 메추리알도 먹었대요. 굉장한 대식가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친구가 미꾸라지를 두 마리를 먹어서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아, 귀여워. 헤엄치는 거 봐. 아, 근데 저는 얘가 밥을 먹이면 먹는다길래 저는 물 위에서 빼시는 줄 알았거든요. 와, 바로 먹는다. 약간 굉장히 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먹는 것 같아요. 쏙쏙쏙쏙쏙. 온 김에 다른 친구들도 살짝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다 큰 거라던데. 우와, 짱 신기해. 이 시국에 야마토 새우? 저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키울 친구들인데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우아한데? 눈알이 엄청 크네. 야, 너는 왜 서 있냐? 어, 왜 서 있어? 벌 받아? 안녕. 그리고 오늘 칸디로 밥 주는 영상인데, 아, 이거는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와와 난리 나서 오 뭐야 와 저기 붙었습니다 벌써 와 이거 배송 늘린 게 아니라 진짜 빨라요 벌써 살점이 와 아 이 친구들은 어디 나라 산지인가요? 페루요 페루요? 네 페루에 좋은 거 다 많네요 전설의 물고기 피라루쿠랑 우리 여러분들 페루에 가셨을 때는 칸디루 피라냐 피라루쿠 다 조심하세요 하하하 굉장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1분도 안 돼서 미꾸라지가 반토막 났습니다 헐 오 안녕 오 나는 진짜 뭐 거머리인 줄 알았어요 파이어 1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공개할 물총 쏘는 물고기입니다 우와